붙들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었다. 인인 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때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 우리 조국의 영성봉을 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나를 위해 일신을 초기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간절하고 모습들이 갈마도록 잠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 항일혁명의 나날 자신께서 겪으신 고생과 수고도 참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아픔과 깊은 상처도 다 묻어두시고 언제나 동지들의 수고와 공적을 일일이 헤아리시며 역사에 새겨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동지로 시작되고 동지로 전진한 승리해왔다고 하시면서 동지들과 함께 혈전의 사선을 뚫고 외치며 부르시던 노래도 친히 들려주시니 어버인 수령님의 혁명적 동지의 그 승관과 의리의 고결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너무리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사람 가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정 동지를 위해 사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오보이 수령님이시기에 화전과 오가자에서 뜻을 같이 하던 터두의 동지들 적의 흉탄을 한몸으로 막았으며 사령부를 결사옹이한 대원들 단두대에 피를 뿌리면서도 광복의 날을 그리며 웃으며 떠나간 도사들 비록 그들은 없어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국내외의 모든 항일혁명 유가족들과 그의 자손들, 지어 연고자들까지 몸 가까이 불러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한별을 울어보네
인생의 첫걸음을 달릴 때였어도 정당에는 우리와 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 곁에 없다.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토사들도 하나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이제는 김종일 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줘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 줄씩 적어놓게 되었다. 나는 항일혁명 투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김종일 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호소하곤 합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영도자이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종일 동무가 영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